안녕하세요. 호호걸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댓글에 자막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 더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 없애는 법. 두 번째, 동영상 두 배속 빨리 보는 법. 세 번째, 동영상 화질 높여서 보는 방법. 네 번째, TV를 유튜브로 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먼저 노트북으로 설명해 드린 다음에 핸드폰도 똑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트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분도 자막에 관련해서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자막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인다. 댓글을 다시는데 자막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 12개국어로 번역해서 올리거든요. 제가 자막을 올리면서 강제적으로 자막이 나타나게끔 만듭니다. 자막이 거치장스러우신 분들은 자막을 없애시면 되는데요. 먼저 노트북에서 보시면은요, 자막이 이제 동영상을 틀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래 칸에 6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보면 키보드 있고 설정 있고 소형 플레이어, 영화관 모드, TV 그리고 전체 화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막이 나오면 어디를 눌러 주시냐면요.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설정을 누르셔서 자막에 지금 보면 한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어를 누르시면 지금 현재 자막으로 나타내는 언어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12개 나오지만 사용 안함 누르시면 바로 자막이 없어집니다. 또 자막을 보고 싶으시면 지금 설정에 다시 들어가셔서 자막의 사용 안함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영어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땐 바깥에 한번 찍으시면 되고요. 영어로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 없애시고 싶으시면 자막에 자막 없음, 사용 안함이라고 체크하시면 자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배속으로 동영상 보는 방법입니다. 동영상들이 길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건 의류 관련해서 제작 관련해서 보면 동영상이 상당히 긴게 많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타임시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타임시트를 써주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타임시트 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빨리 지금 정상적으로 보는 거에 두 배속으로 볼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9분 29초예요. 그러면 설정에 다시 들어가셔서 재생 속도가 지금 보통 1배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2배속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2배속으로 9분이 넘는 걸그 반절에 해당하는 거로 빨리빨리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2배속으로 빨리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내가 원하는 보통으로 보고 싶다. 이 부분은 중요해서 천천히 보고 싶다. 속도를 느리는 방법도 있어요. 천천히 보실 수도 있고 빠르게 보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1배속, 나머지는 느리게 2까지 가면 빠르게 보는 거 본인한테 맞게 선택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질을 좀 높여서 보시는 방법입니다. 화질도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화질이라고 나옵니다. 이 화질에서 보시면 저는 지금 1080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1080이 제일 좋은 화질이에요. 동영상을 촬영할 때 1080에 놓고 대부분 촬영을 합니다. 송출할 때도 1080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나 720, 480. 아마 720, 480에 체크되신 분이 많을 건데요. 화질을 좀 높여서 보시고 싶다 하시면 1080에 화질에 지금 720에 있는 거 1080에 놓으시면 여기 설정에 HD라고 바뀌면서 화질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화질을 높여서 보실 때는 풍경 나오는 거 보실 때는 훨씬 변화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TV로 유튜브 시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PTV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TV로 유튜브를 시청하실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거나 노트북으로 보거나 PC를 볼때 눈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TV를 보는 건 그것보다는 조금 피로감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까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아랫부분에. 그러면 무지개 그림처럼 되어 있는 다섯 번째를 누르시면 TV에서 재생이라고 나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 위쪽에 거실 TV 사용 가능. 저는 지금 거실에 TV가 있어요. 이 거실에 TV 사용 가능의 TV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TV에 바로 유튜브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시청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기억하셨다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다 끄고 싶으세요. 만약에 끄고 싶으면 리모컨으로 이전을 눌러도 되지만 노트북에서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TV 거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송 중지라고 나오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V는 일반 시청 TV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핸드폰에서 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면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점이 3개가 나올 거예요. 터치를 하시면 점이 3개가 나옵니다. 점이 3개가 나오면 여기를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터치해 주시면 아래에 신고 품질 자막 한국어 재생 속도 일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막이라고 나오고 한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현재 자막으로 나올 수 있는 언어가 12개 국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막 사용 중지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막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보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점 3개를 누르시면 아래에 나옵니다. 그러면 재생 속도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두 배속으로 하셔도 되고, 이걸 다시 누르시면 재생 속도 두 배에서 느리게 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느리게 보시면 화면이 느리게 플레이가 됩니다. 화질 높여서 보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점 3개를 누르신 다음에 또 아래를 보시면 화질이 있습니다. 화질 품질 자동 1080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자동이 현재 1080인데 다른 숫자로 되어 있을 땐 1080으로 놓고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 특히 컬러풀한 화면이나 풍경 화면 같은 거 나올 때 보시면 훨씬 차이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TV로 유튜브 보는 방법입니다. 위에 화면을 터치를 하시면 무지개 그림이 나옵니다. 무지개 그림이 나오면 여기를 터치하시면 전송 대상의 거실 TV 나옵니다. 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TV에서 유튜브가 나옵니다. 시청하시면 되고요. 시청하시다가 끄고 싶어. 일반 TV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다시 누르셔서 무지개를 누르시면 거실 TV 닫기 연결 해제가 나옵니다. 연결 해제를 터치하시면 되거나 리모컨으로 이전 버튼 누르시면 TV는 일반 방송으로 변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PC나 노트북에서는 나사 모양의 설정을 누르시면 재생 속도, 자막, 화질이 나오면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핸드폰에서는 점 3개를 누르시고 나면 품질, 자막, 재생 속도가 나옵니다. 이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TV는 공통으로 무지개 모양을 누르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호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